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 히브리서 이제 11번째인데 본문은 석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누가 계십니까? 대제사장. 이 말이 갖는, 이 단어가 갖는 어법이 맞다고 보십니까? 벌써 대제사장이라는 단어에는 크다는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대자가 클 대자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 앞에 또 무슨 수식어가 붙어 있죠? 큰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우리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우리 역전 앞에서 만나자. 역전이 이미 앞전자거든요, 그 전자가. 그런데 우리도 무의식 중에 사용하면서 그게 명사화돼가지고 역전 앞에서 만나자. 역전에서 만나자 그래야 되는데 꼭 역전 앞에서 만나자. 그렇듯이 오늘 이 단어도 보면 어법 상 맞지 않아요. 대제사장이라 그래도 의미가 충분히 들어가 있는데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 왜 그랬을까요? 몰라서 그랬을 리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에는 어떤 구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듣고 있는 독자는 구약의 배경을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흩어져 있는 히브리인들입니다. 그들에게 적어도 대제사장은 누구를 염두에 두냐 하면 아론의 반차, 아론의 계열을 통해서 매년 대제사장이 잡은 제물과 흘린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그 구약의 배경을 익숙히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 기자는 그 독자들의 그 갖고 있는 배경을 염두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차별을 두는 겁니다. 아론과 그 반차에 따른 대제사장들과는 이분은 훨씬 뛰어난 정도가 아니라 다른 분이다. 그래서 앞에 큰이라는 형용사를 어법상 맞지 않지만 붙이는 겁니다.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 자, 그러면 이 큰 대제사장의 의미는 예수님과 구약의 대제사장들을 구분하기 위한 표현이었구나. 그러면 그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두 가지로 소개를 했어요. 첫째, 승천하신 이라고 소개합니다. 승천하신 이. 자, 앞을 좀 보십시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모르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승천이 갖는 의미가 뭡니까? 그러면 뾰족하게 이겁니다라고 대답할 분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승천이 뭘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림이 하나 있죠. 마태복음에 보면 500여 갈릴리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올리오 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본 그대로 인자가 오리라. 그 그림이 한껏 교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승천의 한 표현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사실 히브리 기자가 오늘 이 승천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승천의 궁극적인 목적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히브리서에 담아진 승천의 의미를 다른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한번 살펴보고 정리를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9장으로 넘어갑니다. 히브리서 9장. 앞으로 뒤로 몇 장 넘기면 나옵니다. 11절.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저를 보실까요, 여러분? 이 성소는 첫째,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성소예요. 하늘 성소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성소에 예수님이 어떻게 들어가셨답니까? 단번에 들어가셨다 그랬어요. 단번이라는 말은 물론 일회적인 한 번을 얘기합니다. 그걸 포함하지만 사실 이 말은 그 단번에
행동이 영원성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그 효력과 효능과 효과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 그걸 우리는 보통 영단번의 사건이라 그러죠. 두 번 반복할 필요 없는 완전한 드림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어디로 들어가신 겁니까? 하늘 성소로 들어가신 거예요. 이 성소는 창조의 영역에 속하지 아니한 성소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승천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쏙 위로 올라가는 풍경만 머리에 담고 있어요. 그런 풍경으로 올라간 것은 맞는데 왜 올라가셨는가 그 말이에요. 보니까 하늘 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올라가셨다고 소개합니다. 그 왜 들어가세요? 그것도 단번에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대제사장이 1년에 매번 한 차례씩 소와 양을 잡아서 흘린 피와 제물을 담아 어디로 들어갑니까? 지성소로 들어가요. 그리고 이 일은 매년 반복됩니다. 그 인간의 대제사장이 지내는 제사는 매년 반복돼야 되는 제사였어요. 그러니까 그 제사는, 그 성막은, 그 지성소는 하나의 영원히 이루어질 하늘 성소의 그림자요 모형이었습니다. 24절을 볼까요? 본문 24절. 아니, 9장 2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내시고. 25절 다시 한번 시작!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비로소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여기 대제사장은 구약의 대제사장들을 얘기하죠. 26절 다 같이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했어야 할 것이거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은 그냥 위로 올라간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제물 삼아 지성소로 들어가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고요? 승천이라고 말하고 승천의 목적이라고 말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분이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4장 14절에 이렇게 표현을 했죠. 다시 본문 엽니다. 14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이제 이 승천의 의미는 알았어요. 곧 하나님의 아들 누굽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자연인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라는 이름 앞에 무슨 수식어가 붙어 있는가 하면 누구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승천할 수 있었어요. 보세요. 구약의 어떤 훌륭했던 아론을 포함하여 모든 제사장들 중에 승천하신 제사장이 있나요? 없어요. 승천하신 대제사장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인간만의 영역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던 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신 겁니다. 자, 그런데 그냥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십자가 제단에 제물로 피 흘려 죽으시고 승천하시어 자기 몸을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기자가 이러한 신학적인 까탈스럽고 어려운 설명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맨 끝에 보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뭐 할지어다? 잡을지어다. 여러분 이 잡다라는 말은 우리 쪽에 어떤 행위를 강조하는 기존의 표현이 아니고 이 잡으라는 말은
그 약속에만 매달려 있으라 그 말이에요. 매달리다 그 말이에요. 매달리다. 신앙은 공덕을 쌓고 지성을 쌓는 싸움이 아니라 무슨 싸움이냐면 매달리는 싸움이에요. 근데 뭘 매달리라고요? 믿는 도리. 그 믿는 도리가 뭐냐면 히브리서에서 내내 강조하고 가르쳐왔던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언약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요. 길이 불확실하지만 한 번도 밟아보지 않는 미래의 시간들이지만 물밀듯 덮쳐오는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지금 히브리 독자들이 처해 있는 현실이 뭐예요? 안팎으로 우겨쌈을 당하면서 지금 흔들고 있었어요. 뒤흔들리고 있었어요. 신학적으로 흔들리고 물질적으로 흔들리고 육체적으로 제도적으로 로마의 제국 아래서 고난을 받고 자칫하면 떠밀려가기 쉬운 위경에 이들이 처해 있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꼭 매달려라.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지만 그 약속에만 매달려 있으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겐 큰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어떤 분인가? 이 땅에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그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이건 되다가 말 일도 아니고 우리의 여부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자신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을 걸고 완성되어질, 아니 시간을 걷어내면 완성되어진 것과 같은, 아니 완성되어진 약속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붙들려 있으면 돼. 매달려 있으면 돼. 그런데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성도들의 히브리 이 설을 읽고 듣고 있는 독자들의 상황은 방금 소개해드린 대로 지금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히브리 기자가 다 글을 써서 보냈는데 이런 단어들이 어지러워요. 하늘, 하늘의 성소, 하나님의 아들, 큰 대제사장. 자, 이런 글과 단어가 담긴 어떤 편지를 받았을 때, 글을 받았을 때 상식적인 성도라면 가슴에 탁 와닿는 보편적인 생각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또 무엇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까? 이런 느낌이죠. 너무 멀다. 이런 느낌 안 받으세요? 좀 맞는 얘기인데 좀 허허롭다. 뭐 그래서 그게 어쨌다는 얘기냐, 내 현실에 지금. 난 지금 죽겠는데 하늘 성소가 무슨 의미가 있고 그 큰 대사장이 거기 승천하신 게 오늘 죽느냐 사느냐 문제 앞에 던져진 내 인생과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단 말인가? 이런 질문이 안 나올 것 같습니까? 충분히 나온단 말이에요. 너무 뜬금없다. 너무 내 현실과는 좀 멀다. 교회 가서 담임 목사님의 그 어려운 얘기를 머리를 쥐어짜가면서 듣긴 하는데 좀 멀다, 내 현실하고. 내 머릿속엔 온통 그 또 내일 출근하면 만나야 될 또라이 뭐 이거밖에 없는데 너무 멀지 않느냐. 그래서 15절을 잘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위에 소개한 분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저를 보세요. 이제 15절의 이 뉘앙스가 왜 여기 걸쳐져 있는지 살살 이해가 들어오십니까? 여러분, 근데 여기 보면은 그 14절에 소개한 큰 대제사장에 대해서 말을 좀 꽈서 했어요. 부정문으로 표현을 했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이게 긍정문이 아니에요. 이걸 보통 부정문이라고 그러죠. 말을 이렇게 한 겁니다. 어느 게 여러분들의 그 갖고 있는 신체 기능적 속성과 가까운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수호 목사님은 댄싱 킹이야. 춤을 정말 잘 춰. 라고 말하는 것과
좀 추긴 하네. 못 추는 건 아니야. 어느 게 확 와닿아요. 후자가 훨씬 와닿죠.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살며시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아까 그 영상을 보았지만 웬 배가 그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양복 웃도리를 벗으니까 몸매가 드러나더라고요. 이 부정문이 갖는 매력이에요. 일부러 이렇게 한 겁니다. 난 번역을 이렇게 했나 봤더니 원문을 보니까 원문에도 부정문이에요. 못하실 이가 아니요. 이것과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요. 어느 게 확 와닿아요. 부정문이 훨씬 와닿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독자들을 위해서 히브리 기자가 사용한 연약함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헬라 말에 연약함이라고 할 때는 세 가지 정도를 연약하다고 표현을 해요. 많은 기록이 있지만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세 가지를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병을 앓을 때도 연약하다 그래요. 두 번째는 미숙함도 연약한 거예요. 세 번째는 한계를 갖고 있는 것도 연약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연약하다라고 말한 이 단어는 1번, 2번, 3번 중에 몇 번째 것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세 번째입니다. 한계를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을 왜 하셨는가 하면 놀랍게도 예수님의 인간으로서 가졌던 시간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한계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맞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키도 자라시고 지혜도 자라신 거예요. 아기 때부터, 말구에 나셨을 때부터 모든 우주 만물의 생리를 잘 아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스스로 자기를 피조의 세계로 제한시키셨어요. 그래서 똑같은 약함을 우리와 같이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밥 안 먹으면 배가 고프셨어요. 슬픔의 현장 앞에 눈물이 났어요. 분노해야 될 환경 앞에 분이 났어요. 게다가 예수님은 그 수많은 죄의 유혹 앞에 그거를 다 이겨냈습니다. 근데 이겨낼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니요. 인간으로서 이겨내신 거예요. 예수님에겐 우리가 갖고 있는 내추럴한 모든 욕구와 똑같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야 그분이 완전한 인간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신 가운데 제한된 상태에서 그 모든 죄를 이기셨기 때문에 그분이 완전하고도 온전한 제물이 되신 겁니다. 믿습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쟁점이에요. 전지전능한 입장에서 모든 죄를 이기신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약함 속에 들어오셔서 그 모든 죄를 이겨내셨기 때문에 온전한 제물이 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뭐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동정이라는 것은 사람이 갖고 있는 동정의 한계와 달라요. 우리는 기껏 동정이래야 어디까지 가능한가 하면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자리까지 가능해요. 그런데 한 케이스를 예를 들어보십시다. 누가복음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에게는 독자가 있었어요. 독자에게 과부는 참 이 세상에서 어느 그림보다도 쓸쓸한 풍경이에요. 그런데 그 독자가 죽습니다. 과부에게 독자가 있었는데 그 독자가 죽어요. 더 이상 절망을 설명할 그림이 있을까요? 아마 그 아들은 그 과부에게 아들 겸 친구 겸 남편 같은 존재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어머니보다 앞서요. 죽어요. 그 상황을 어떻게 동정할 수 있었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죠. 마을로 들고 나는 외길에 그 마을 근처 공동묘지에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그 장례 행렬이 마을 밖으로 나옵니다. 그때 마을 사람들은 같이 따라 나오면서 울었다라고 돼 있어요. 예, 인간은 그거밖에 안 돼요. 그냥 함께 우는 정도밖에는 동정이 가능하지 않아요. 그 과부에게 가장 완전한 동정, 완전한 위로는 뭘까요?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런데 유한한 존재인 우리가 그걸 어떻게 가능하게 하겠습니까? 이때 그 외길에서 생명의 행렬인 예수님과 맞닥뜨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입에서 처음 나온 말이 무슨 단어입니까? 울지 말라. 동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동정 거기서 머물지 않았어요. 관에 손을 대시니. 이건 유대 정통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이었습니다. 아니, 어긋난다기보다는 예수님은 율법보다 크신 분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죽은 것에 상징적으로 손대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관에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울지 말라 하고 그 아들을 죽음에서 일으킵니다. 그리고 가슴이 뻥 뚫어진 어머니의 가슴을 메꾸어주는 그 품으로 아들을 되돌려 보내요. 이게 동정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모든 일의 시험을 다 함께 우리와 겪었다고 성경 기자가 얘기합니다. 자, 보실까요? 몇 절을 보시냐 하면 15절을 보세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그래서 우리의 눈물도 못남도 찌질함도 연약함도 예수님은 아세요. 그래서 참되게 그 일을 동정하실 수 있는 유일한 이 땅의 구세주 구원자이십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결론일 텐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것이 16절의 증언입니다. 16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저를 보세요. 첫 번째가 뭘 받으라고요? 긍휼함을 받고. 우선 이게 전제되지 않으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앙의 꽃은 무엇인가? 긍휼함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은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기도 한데 정확하게 이 본문은 기도에 관한 행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하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뭘 붙잡고? 믿는 도리,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붙잡고 두 번째는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자, 저를 좀 보세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자, 이건 누구의 필요를 얘기할까요? 우리의 필요를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원문도 보면 인간의 필요를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갖는 오해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라 그런 말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 말 아니에요. 우리의 필요는 맞는데 질문 들어갑니다. 여쭤볼게요. 생각을 해보세요. 나에게 필요가 발생할 때 그 필요를 우리가 잘할까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이 정확히 할까요?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이 발생하고 필요한 일들이 생기겠죠. 그럼 분명 우리의 필요가 맞아요. 우리를 위한 것이 맞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필요를 정말 누가 가장 정확히 아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얘기죠. 우리는 죄성의 근거가 되고 우리의 욕망에 비틀려져서
우리의 필요는 많이 번지수를 잘못 찾고 있어요. 어떤 때는 정말 이게 지금 당장 있어야 되겠고 당장 필요한 것 같고 우리 기준에서는 그렇게 보여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미세하고도 전체적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는 너 그거 지금 주면 큰일 난다. 지금 안 돼, 안 돼. 계속 미뤄둬요. 그럼 우리 몸부림을 치죠. 왜 약속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 그래 놓고 우리가 정작 필요할 때는 외면하십니까? 아니죠. 우리의 진짜 필요한 때와 필요한 것을 누가 정확하게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엠 바운즈라는 분이 그건 기도의 이야기로 유명한 분이죠. 기도의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기도는 첫째,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가장 적극적인 삶의 방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는데 저는 절대 극단적인 표현이 아니라고 봐요. 기도 없는 사람만큼 교만한 사람 없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만큼 겸손한 사람이 없다 그래요. 기도 없이 살아간다는 건 뭐예요? 뒤집어 얘기하면 자기 인생의 주체가 자기가 되어서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기도하는 인생은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가 조건절이 되어서 훌륭하다는 얘기일까요? 겸손하다는 얘기일까요? 그 얘기도 아닙니다. 기도란 무슨 고백입니까? 어떤 문제든 하나님 이 문제 주님의 긍휼과 은혜 없인 안 되는 문제입니다. 주권을 주께 맡기는 태도가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 없는 인생만큼 교만한 인생이 없고 기도하는 인생만큼 겸손한 인생이 없어요. 기도가 조건절이라서가 아니라. 그래서 기도란 그 바운즈의 정의에 의하면 내 뜻이 계속 무너지고 아버지의 뜻이 채워져가는 과정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설명하는 겁니다. 내 뜻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이 채워져가는 내 인생 속에 채워져가는 과정을 우리는 기도의 싸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통치와 심판과 영광이 출발되고 마무리되는 곳입니다. 그 보좌 앞에서 우리는 나아가는 거죠. 담대함이죠. 여러분, 자주 드는 인용 가운데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이야기를 우리는 빼놓을 수가 없죠.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어떻게 돌아옵니까? 돈도 거덜나고 줄이 죽게 되었으니까 돌아올까요? 아니에요. 그것은 표피적 의미입니다. 정말 속뜻은 거기 있지 않아요. 이 탕자는 어디에다 운명을 걸었는가 하면 아버지의 자비에 운명을 걸어버려요. 성경은 이것을 가장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아버지의 긍휼이 여기심에 자기 운명을 걸어요. 그게 진짜 이유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신앙의 꽃은 바로 여기 있어요. 어떤 상황 앞에서도 어떤 처지에 내가 던져졌을지라도 내 운명을 하나님의 자비에 걸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성공이에요. 신앙의 성공은 업적을 쌓는 경우도 있겠고 어떤 훌륭한 일을 성취한 경우도 되겠죠. 그게 결코 무의미하다는 말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과 십자가의 관점에서 신앙의 진짜 성공된 인생은 그분의 자비에 자기 운명을 걸 줄 아는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오늘도 이 말씀이 또 한 주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데 여러분들에게 굵은 근거가 되고 원칙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